그렇긴 한데 이런 면이 있고요. 이게 점점 더 정치가 이제 양극화되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일을 인하우스 식으로 말하자면은 삼성 일은 JBL하고 뭐 이제 LG 일은 LG 에드가하고 저는 이게 뭐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별로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출신들이 뭐 한대들 그러면 아무래도 시야가 좀 좁아지는 좁아지죠. 아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부서기관인데 예. 그게 뭐 전략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말하자면은 믿을만한 사람들 근데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종교배 이제 시야가 좁고 맞습니다. 예컨대 이제 중도층보다 지지층만 보게 되고 그런 좀 경향이 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당 출신들이 만든 데들 그러다가 또 그분들이 좀 있다가 또 당에 들어가고 이제 회전문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동훈 장관이 제일 어린 중에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71 장관이 71 위원장 73년생이니까 이제 이른바 윤석열 나이로 50살인데 그렇죠. 이게 불과 이광재, 안희정 이런 분들이 정권 실세다 했을 때가 37, 8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참여정부 시작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일천하지 않냐 이러니까 JP, 김종필 그 양반들이 5.16 일으킨 게 36살이었다. 근데 요즘 36세, 7세면은 장가 언제 갈래? 뭐 시집 가냐 못 가냐? 뭐 전세 값이 어떠냐? 거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하는 또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되게 뒤에가 막혀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이 더 심한 게 정치권이 뭐. 그런 면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정치하고 이른바 정치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할 때 한국 정치는 자기 영역에서 뭔가 좀 쌓아서 검증받은 다음에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데는 20몇 살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서 그 당에서 올라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요즘 막 한참 후배들 똑똑하다는 친구들 만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쪽 영역으로 오느냐. 안 오지 않습니까? 뭐 의대 열풍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훨씬 더 낮은 인재고지만 제가 볼 때 30대 초반, 30대 후반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돈 버는 영역, 뭐 맞아요. 큰 기업에 간다든지, 예,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뭐 이제 대기업 파이낸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똑똑한 인재들한테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기적이다 생각하진 않아요. 정치나 공공 영역이 똑똑한 젊은이들한테 매력이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은퇴하신 분 말고 초선 의원 세 명이 은퇴, 홍성구, 네. 뭐 홍성구 이제 오영환, 이탄희, 다가 결은 다르지만은 다 주목받고. 괜찮고 그리고 다르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청소 계속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도태돼야 되는 게 뭐 모든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정치가 실력 있는 사람은 못 견뎌서 나가고 실력은 좀 떨어져도 버티고 이게 마음과 얼굴이 동시에 두꺼운 사람들은 견디고 홍성국, 김웅, 이탄희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제가 볼 때는 책 쓴 사람이고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홍성국 의원 수축사회체에 되게 머리를 비울 줄 아는 사람 마음, 이 마음을 비운다. 좋은 의미로 비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울 줄 아는,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생긴 오래가. 예, 그 오래 하는 참 이제 희한한 판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담을...